라고 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오목교 전자상 같으면서 준비한 짧은 영상 한 편 먼저 보시죠. 사탕 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보셨나요? 앞서 보신 영상의 대부분은 아이폰 13 시리즈의 주력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시네마틱 모드로 샷을 찍은 건데요.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일단 시네마틱 모드가 뭔지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자, 시네마틱 모드는 쉽게 생각하면 인물 사진의 동영상 모드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피사체와 배경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복케 효과를 동영상에도 주는 모드입니다. 사실 영상에서 이 심도를 잘만 활용하면 관객에게 뭘 집중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인지시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데, 이렇게 한 프레임 안에 두 신발을 번갈아 포커스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와 오징어 게임 진행 요원 사이의 그 미묘한 긴장감과 위압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특히 흥미로운 건 아이폰 13에서 이 시네마틱 모드를 켜고 촬영을 진행할 경우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요소를 이 아이폰이 알아서 판단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아이가 뒤돌아 요원을 잠깐 바라보는 신을 다시 볼까요? 아이가 뒤로 돌아보는 순간 뒤쪽 요원의 얼굴은 아니고 가면에 초점이 맞죠? 이건 수동으로 아이폰 카메라의 초점을 조절한 게 아니에요. 이게 녹화 당시 화면인데 앞쪽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뒤쪽 요원의 가면에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상 아이폰은 이미 두 명의 사람을 인식하고 있고 앞쪽 피사체가 고개를 돌리는 걸 인지하는 순간 해당 피사체의 포커스를 날린 뒤 고개를 돌리고 있는 방향의 또 다른 피사체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이 아이폰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니 쓰는 입장에선 새삼 이 기능이 더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기가 막힌 건 이 다음 기능이에요. 이건 아이의 어깨 뒤에서 찍은 노크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아주 짧긴 하지만 아이의 손에 초점 있게 정확하게 맞춰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이거 원본이 어떠냐면 아이폰이 제대로 판단을 못 내렸는지 뒤쪽 머리 플러스 어깨만 주구장창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게 보이시죠? 만약 카메라로 이렇게 포커스를 잡았다면 바로 ND컷이 되겠지만 여기선 아니에요. 영상을 찍은 뒤에도 후보정으로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촬영 현장에 있어 엄청난 혁명이에요. 일단 대충 찍어놓기만 하면 나중에 편집을 통해 촬영자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 초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포커스가 안 맞는 NG샷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영상 촬영의 시대가 온 거예요. 저도 찍을 때 적응이 좀 되다 보니까 일단 원하는 구도로 막 찍고 포커스가 나가도 야 어차피 나중에 편집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시네마틱 모드의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좀 신기한 앱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건 포커스라는 카메라 앱인데요. 이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피사체 어느 부분이 공간상 얼마나 앞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컴퓨터가 인지하고 있는 사진의 깊이감, 그러니까 어느 피사체가 얼마나 렌즈로부터 가까이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렇듯 사진을 비롯한 미디어 속 피사체의 공간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전문적인 용어로 심도 맵이라 하는데요. 이 시네마틱 모드에선 일반적인 비디오 영상과 함께
이 심도매 데이터가 함께 저장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취리의 한 연구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아이폰 13의 시네마틱 모드에서 심도맵을 추출하는 방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방법에 따라 시네마틱 모드로 저장된 영상 파일 하나를 열어 비디오 탭스 맵.mp4란 특이한 이름의 트랙 하나를 추출해보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명암은 하얗게, 멀리 있는 옷은 거의 보이지 않게 검게 표현된 영상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폰 13 시리즈의 시네마틱 모드는 기본적으로 평범한 비디오 영상을 찍은 뒤 여기에 심도맵 데이터를 얹어 필요에 따라 영상 속 사물과 배경에 복해 효과를 넣는 모드인 겁니다. 이쯤에서 애플이 아이폰 13 시리즈에만 이 시네마틱 모드를 넣은 이유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동시에 찍히는 대상에 대한 실시간 심도 맵을 그려내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머신러닝 능력을 고대합니다. 영상이 찍히고 있는 모든 피사체들에 대한 공간 데이터와 상황 정보,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듯 피사체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와 같은 맥락 정보들이 밀리초 이내 분석돼 카메라 앱에 실시간으로 반영돼 저장되기 위해선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 AP, 그러니까 못해도 A15 수준의 높은 칩 성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괜히 애플이 자체 개발 칩을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죠. 결국 애플이 자랑하는 시네마틱 모드는 스마트폰 하나로 고급 렌즈 플러스 바디가 있어야만 가능한 얕은 피사계 심도 효과를 재현해내고 있다는 점, 플러스 애당초 영상을 찍는 바로 그 시점부터 공간 정보, 그러니까 심도 맵이 데이터 안에 포함돼 저장되니까 이론상 언제든지 원하는 영상의 심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해 보입니다. 만 처음 내놓는 버전이다 보니 분명한 한계점도 눈에 띕니다. 이건 카메라 바로 앞쪽에서 아이의 어깨를 걸고 찍은 영상인데 보시다시피 심도맵 비디오상으론 아이의 모습 자체가 흐려져 검게 사라지죠. 이건 저희가 찍은 다른 영상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인데요. 심도맵을 최초로 추출한 취리 연구원도 이 심도맵이 원거리 사물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물에 대한 심도맵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의 A15보다 더 뛰어난 머신러닝 칩이 장착되거나 지금은 프로 버전에만 달려있는 라이다 센서가 전 모델에 적용돼 물리적으로 심도를 측정해야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시네마틱 모드에 대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약간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분명한 심도 효과를 주기 위해선 촬영 대상과 어지간하면 붙어서 찍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심도맵이 제대로 작동해요. 애플의 시네마틱 광고에서도 다양한 인물과 사물들이 타이트하게 붙어 촬영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아이폰 13 시리즈에 처음으로 추가된 시네마틱 모드,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만큼 아직까진 옷이나 물체 일부분이 잘리거나 곡해 효과가 부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면도 없잖아 보이는데요.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스마트폰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얕은 피사계 심도 효과를 보는 것은 대단히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점차 스마트폰이 카메라의 사진 영역을 넘어 영상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초기를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 두근거리면서, 동시에 미래에는 DSLR을 비롯한 전통적인 카메라들의 설 자리가 많이 사라졌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도 드는군요. 시네마틱 모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시네마틱 모드가 고급 영상 촬영 기법의 대중화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중화의 결과로 전문적인 카메라 촬영의 영역은 축소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말해주세요. 끝! 괜찮나요? 할로윈 치고 좀 이르죠?